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전해드리는 소소 공방입니다. 요즘 극장가에 우리 영화들이 화제를 모으고 있죠. 이렇게 극장가뿐만 아니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도 다양한 소재의 영화들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이 관객의 입장에서 영화를 보는 재미는 있겠지만 또 누군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영화인을 꿈꾸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소소 공방에서는요, 이제 막 영화계에 첫 발을 내디딘 신인 여성 감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뜨거운 영화 사랑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초대 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면접교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연출한 이주아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영화가 다큐멘터리 영화네요. 면접교서. 네, 이 영화는 그러면 현재 극장가에 개봉이 됐나요? 극장에서 정식 개봉은 아니고요. 세종시 문화재단 사업을 통해서 청년예술인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네. 저희 영화 제작비의 일부 제작 지원을 받아서 세종시 지역 주민들에게 먼저 선보일 수 있는 시사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세종시 지역 주민들에게 먼저 영화를 공개했던 일이 있었고 네. 11월 25일, 26일 이틀에 걸쳐서 세종시 조치원에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네, 이제 딱 한 달 예, 됐군요. 네. 이제 막 시사회를 마친 따끈따끈한 신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좀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감독님 치고는 너무 앳돼 보이셔가지고 예, 조금 어린 나이에 감독을 데뷔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저는 세종시에 위치한 한국영상대학교라는 학교 나온 졸업생인데요. 아. 작년에 영화영상학과 4학년 수업 과정을 통해서 장편 영화를 만들게 네. 되었고 작년 4월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11월까지 약 20개월간 제작 네. 과정을 거쳐서 영화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 이 영화도 새로 처음 만들었지만 우리 감독님 데뷔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네. 이야. 우선 이 영화 제목이 면접교섭이라는 제목인데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면접교섭권이라는 단어가 많이 생소하실 것 같아요. 면접교섭권이라는 것은 보통 요즘 이혼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이혼 가정에서 이제 법원에서 양육자와 비양육자로 나뉘게 되고 보통은 네. 양육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양육자는 이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네. 비양육자는 면접교섭권을, 미성년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돼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면접교섭권이라는 비양육자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소재를 선택하게 되었고 네. 그 이유는 비양육자 부모님들의 이야기가 전에는 전혀 사실 알지 못했던 이야기였는데 네. 우리나라 면접교섭권의 어떤 실태를 촬영하다가 알게 되었고 네. 이 면접교섭권에 대해 좀 더 다뤄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영화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예, 그리고 거기에서 또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이야기를 담아내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영상으로 표현했을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 영상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인천에 살을 살았는데요. 포항까지 아이 면접교섭 때문에 왔어요. 갑자기 너 오지 말라는 게 말이 돼요? 이 시간이면 내가 늘 KTX 타고 있는 시간인데. 아이를 보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그 아이를 만나기 위하고 아이가 잘 크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고개 센터에서. 뭐 새 걸로 하나 가져가고. 딱 저번 때부터 못 받았으니까 5시간 면접인데 겨우 1시간 밥만 먹고 헤어지겠어요. 이게 제대로 된 면접입니까? 이렇게 만나고 있잖아요. 한국은 아직도 면접교섭 방해와
부모 따돌림 피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관계로 미성년 자녀들은 부모 모두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성장해 가야 하며 이는 부모가 이혼하였더라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아빠. 언제 만나? 언제? 왜 손이 왜 울어? 보고 싶어. 아빠가 금방 델로 갈 거니까 좀만 참어. 백반만 자. 백반만 자면 아빠가 금방 델로 갈게. 네, 짧은 영상이었는데 가슴이 이렇게 뭉클함이 전해지네요. 근데 사실 이혼의 아픔이 책 가시기도 전에 면접 교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이중 고통을 받는 이들이 있다는 걸 사실 우리는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있구나,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감독님 데뷔작을 이런 면접 교섭이라는 조금은 어렵고 무겁고 힘든 주제를 자꾸 만들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저는 영화를 시작하게 된 어떤 계기도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 문제들 우리가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지켜줘야 하는 어떤 사회의 어둡고 어려운 문제들을 좀 주목해 왔었어요. 그래서 네. 작년 영화과 4학년을 준비를 하면서 영화를 준비를 하면서 미혼부 출생신고 문제에 대해 사회 문제를 다루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을 하려고 미혼부인 아버지를 찾게 되었죠. 네. 처음 이제 영상에 나온 그 아버지, 첫 번째 나온 아버지 분이 원래는 평범한 이혼 가정은 아니고 미혼부이세요. 네, 결혼을 안 하신 네네, 거군요. 네.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그런 어떤 가정의 형태였는데 거기서 이제 어머니가 양육 권을 가져가시고 네. 아버지는 면접교섭권을 이제 법원에서 정해 주셨어요. 저는 당연히 미혼부이기도 하고 사실 미성년 자녀가 있긴 있는 미혼부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 촬영하면 이 출생신고 문제, 미혼부의 삶을 더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네. 약 3개월간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네. 그분의 삶은 사실 미혼부의 삶보다 미혼부 아버지의 삶보다 비양육자 아버지의 삶이 좀 더 좀 비중을 크게 잡았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분을 따라다녀 보면 항상 이제 아이 면접교섭 날 뭐 네. 하고 놀지, 아이 면접교섭 날 어디 갈지, 어떻게 하면 아이를, 딸아이를 행복하게 해줄지를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사셨더라고요, 지금까지. 네. 어떻게 보면은 시작은 그게 아니었지만 이 면접교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영화를 풀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데뷔작인데 다큐멘터리 영화로 이 영화를 시작을 하셨잖아요. 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쉽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처음에는 사실 극영화를 준비를 했고 시나리오를 네. 쓰고 있었어요. 사실 극영화를 더 하고 싶어 하기도 했고 왜냐면 사실 머릿속에 있는 그런 이야기를 영상화를 시키고 영화를 시킨다는 게 정말 가슴 뛰고 설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다큐멘터리를 사실 해본 거는 제대로는 없었고 네. 너무 다큐멘터리 장편 영화를 시도하는 게 쉽진 않았지만 시나리오 쓰는데도 항상 막막했던 거는 아직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아는 것이 많이 없는 이 나이에 좀 더 인간적인 모습, 인간다운 휴머니즘을 공부하기에는 다큐멘터리가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그런 생각을 또 지도 교수님께서 많이 그 방향을 잡아주셨죠. 그래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 영화가 더욱 의미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이 함께 제작에 참여한 스태프들이 전부 다 한국영상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함께 또 만들었다면서요. 영화 제작 과정을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작년에 영화영상학과 4학년 학생들로 이루어졌고 또 다른 학과 학생들, 이제 원하는 친구들이 함께 이 영화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어떤 의지를 보인 친구들 몇 명과 총 한 20명의 스태프들이 모여서 이 장편 영화 만들어보자, 네. 다큐멘터리 영화 만들어보자라는 어떤 그 의지와 또 그 길을, 그 방향을 잘 잡아주신 지도 교수님들이 함께 네. 모여서 장편 영화를 제작하게 되었고 또 이게 학생 때 할 수 있는 그 장편 영화이기 때문에 네. 좀 더 특별하고 뜻깊은 영화인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영화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비용과 시간 뭐 그런 것들이 들잖아요. 근데 이 영화를 만드는 것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진짜 영화를 만들어주는 계기가 주어지기가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 영화 제작이 우리 감독님뿐만 아니라 이 영상대학교에 있는 학교 학생들한테도 아주 좋은 기회가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학교를 다니면서 단편 영화는 많이 제작을 하는 편이지만 네. 장편 영화를 제작을 한다는 게 학생 때는 정말 많이 어렵거든요. 네.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재정적인 문제죠. 돈 문제가 가장 크고 또 재정적인 문제로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 정말 알바해가며 알바한 돈을 모아 모아서 네. 그렇게 이제 영화 한 편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그 장편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사실 정말 말도 안 되고 감사한 네. 이 나이에 네. 할 수 있는 이 일이 어떤 학교 수업 과정에 있었던 거 또 그 수업에 함께 모인 그 한 마음을 가진 그 스태프들이 모였다는 거 그다음에 그 길을 잘 지도해 주신 교수님들이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고 왜냐면 사실 이 나이에 어떤 장편 영화를 제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하고 멋진 일인 것 같고 영화를 제작할 때는 스태프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요.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 정말 많았고 네. 그 20개월이란 시간이 정말 짧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고통 속에 살며 제작을 했지만 또 이렇게 시사회를 하고 영화 완성되는 걸 보니까 정말 많이 배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고 다시 돌아보니 너무 감사한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2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마냥 행복하지는 않았다. 고통의 나날이었다라고 네. 표현을 했는데 그 안에서 겪은 시행착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열정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어려움들이 좀 많았어요? 네. 일단 사실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컸고 네. 재정적인 건 다행히도 이제 감사하게도 학교나 이제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영화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지만 네. 가장 제가 이제 감독으로서 많이 이제 힘들었던 건 그 제 나이가 오히려 흠이 되었던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흠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너무 사실 감독이라고 하면은 네. 어떤 중후한 그 뭔가 노련한 그런 이미지가 네. 있는 그런 어떤 감독을 생각을 하시는데 일반 배우를 만나는 배우를 만나는 그런 작업이 아니라 실제 네. 인물을 만나는 다큐멘터리 영화이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정말 일반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감독 이주아입니다라고 네. 소개를 드리고 명함을 드리면 이제 거기서 많이 좀 의심을 하시죠. 왜냐면 저 친구가 어린 친구가 뭘 할까 네. 그것도 사실 면접교섭권에 다룬다고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네. 이 사회 문제에 뛰어들었을까라고 많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많이 그런 현장에 가게 되면 좀 더 나이 들어 보이게 옷을 입거나 나이 들어 보이게 화장을 한다거나 이런 계속 저만의 방법을 계속 찾아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이 또 있었군요. 어떻게 보면은 매 순간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또 이 영화 한 편이 또 좋은 영화 한 편이 탄생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번 영화를 기점으로 우리 감독님뿐만 아니라 제작에 참여한 스태프들이 참 많은 걸 배우고 자신감을 얻었을 것 같아요. 네.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들 사실 참여한 스태프들조차도 네. 많이 의심을 했었어요. 과연 완성이 될까? 사실 제작 기간도 생각보다 너무 많이 길어졌었고 네. 사실 단편 영화, 그러니까 극영화는 계속 단편 영화를 많이 이렇게 제작을 해보지만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을 해본다는 네. 게 이렇게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영화 자체가 생소했고 이걸 어떻게 어떤 환경인지 어떤 작업 환경인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뛰어들었기 때문에 네. 많이 이제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죠. 영화 끝나는 순간까지 제작이 완성되는 순간까지 많이 의심하고 두려워했지만 그래도 이제 완성이 되었으니 안심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시사회를 보시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짧은 영상으로 그 영화를 봤지만 보고 난 소감은 그래서 영화가 어떻게 됐어? 어떻게 풀어져 나갔고 결론은 어떻게 되고 이 영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라고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저 영화를 좀 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극장가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너무 저도 원하는 바람이고요. 네. 앞으로 이제 영화는
내년 초부터 국내외 영화제 출품을 하고 네. 그 영화제 출품 어떤 성과, 좋은 성과를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식 개봉을 하는 그 과정까지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 한 편을 만들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네요. 이 영화를 또 세상에 알리고 보여주기 위해서 또 더 많은 시간과 어떻게 보면은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막 그 영화계에 발을 내디딘 감독으로서 예, 앞으로 내가 영화계에서 또 어떤 감독이 되겠다 또 어떤 영화인이 되겠다 혹은 더 나아가서 뭐 다큐멘터리 영화를 좀 더 해보고 싶다는 뭐 이런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영화라는 그 제작하는 그 과정이나 작업 자체가 중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실 과정이 너무 힘들고 그만하고 네. 싶고 이제 이게 마지막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막 들다가도 계속 이제 어떤 이 사회 문제나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그 영화가 이 통로가 될 수 있다면 네. 내가 그 영화인의 길을 걷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고 앞으로도 사실 이 사회 문제를 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영화를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세상에 어떤 목소리를 메시지를 내보이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 그 네. 영화까지도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영화 감독으로서 저희 소소공방 함께 하셨잖아요.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추후에는 어떻게 보면 미래의 관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나요? 네. 앞으로 이 다큐멘터리 영화는 사실 많이 생소하실 것 같아요. 네. 많이 생소하시고, 극영화보다는 이런 액션, 어떤 판타지, 호러 네. 뭐 이런 장르보다는 많이 사실 좀 관심이 많이 없으시긴 하지만 네.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 네. 앞으로 더욱더 이 극장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많이 찾아주신다면 네. 앞으로 네. 다큐멘터리 좋은 영화들이 많이 제작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짧게 봤지만 그 어떤 멜로 영화보다도 예. 감동이 있었고 울림이 있었고 그 어떤 교훈적인 영화보다도 큰 깨달음이 있었던 좋은 영화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계속해서 좋은 영화 많이 만들어주시길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지역에서 영화 감독으로 첫 발을 내디딘 젊은 여성 감독을 만나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자신만의 시각과 감성으로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 우리 영화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영화인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